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새롭게 AOMG에 합류한 프로듀서 구스노스라고 합니다. 이번 싱글은 썸웨어라는 곡이고, 처음으로 이제 AOMG 입단하고 나서 내는 싱글이고, 단체 곡 같은 거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이제 보컬들 위주의 좀안 해본 조합으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선보이는 그런 장르의 스타일의 음악입니다. 만약에 간다면 뭐 AMG라는 회사만 생각하고 있었어요. 들어가고 싶다고. 재범이 형 다큐멘터리를 항상 보거든요. 저런 사람의 회사에 속해 있으면 정말 뭔가 되게 자랑스럽겠다는 약간 코드쿤스트 형이나 그레이 형이나 차차 형이나 뭐 스타일이 다 다른데 내가 저기 가서 뭔가 다양해지고 멋있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다가 소주 자리였나? 처음 술자리에서 이제 어디서 사냐 작업실 어디 쓰냐 해서 일산 집에서 한다니까 너 다크룸 들어올래? 이래서 술 취해서 그냥 한 소린 줄 알고 그러면 진짜 영상으로 이걸 남깁시다 약속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장비 챙겨서 바로 형한테 연락해서 바로 다크룸으로 들어갔어. 그냥 같이 작업실 쓰고 뭐 그런 진짜 말 그대로 룸메이트 가족 같은 그런 관계. 너무 길을 좀 많이 빨려서 작업이 안 되더라고요. 이제 DJ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 히트곡으로 1시간 셋 나오지 않는 이상. 일단 저는 작업하기 전에 메일로 그냥 비트 보내고 뭐 오고 이런 거를 싫어하고 일단은 만날 그러니까 나한테 컨택하는 이유가 뭔지 그런 거 소통을 먼저 하고 그 사람을 알고 나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. 클럽 튠이나 뭐 이제 자기들이 앨범에서 이제 뭔가 진짜 자기 얘기를 뭔가 세게 표현하고 싶다거나 뭐 그런 거를 기대를 하더라고요. 보통 80%의 질문이 어떻게 하면 유명한 피처링을 쓸수 있냐 뭐 그런 질문이 가장 많았는데 처음부터 그런 마인드로 가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별로인 것 같아요. 어차피 유명한 아티스트들을 써봤자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, 그리고 일단은 시작하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음악부터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나이대에 나올 수 있는 그 바이브를 좀 음악에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항상 일처럼 안 하려고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컴퓨터를 켜고 의무적으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게 할줄 아는 게 이게 취미라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계속 멋있게 좋은 음악을 많이 내는 게 계획입니다. 갱, AOMG 갱.